안녕하세요. 화상밥상입니다. 들깨밭에 가서 들깨꽃을 부각을 한번 만들었어요. 들깨꽃송이 튀김을 한번 맛있게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부각으로 하지 않고 바로 튀김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조금 몇 송이 따왔습니다. 제가 들깨꽃송이 튀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들깨송이를 약간 이렇게 덜 익은 건데요. 아직 그래도 이렇게 튀김을 한번 고소할 것 같아요. 제가 물에 한번 헹굼을 했습니다. 시청하시기 전에 화상밥상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. 비닐에 튀김가루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. 조금 한 큰술 반 넣어주시고 깨송이를 여기다 넣어주세요. 흔들어주세요. 이렇게 튀김 옷을 입혀주시면 됩니다. 비닐에서 꺼내놓으니까 이렇게 튀김 옷을 잘 입었거든요. 이제 제가 튀김 가루를 연하게 풀어서 거기에 묻혀서 이제 기름에 한번 튀겨보겠습니다. 튀김 가루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. 물을 3분의 1컵을 넣어주시고 풀어주세요. 튀김 가루로 하기 때문에 간은 하지 않습니다. 걸쭉하게 돼야 되는데. 튀김가루 3큰술에 물을 이렇게 걸쭉하게 이렇게 넣고 풀어주세요. 식용유를 한 서너 큰술 넣고 불을 켜주세요. 놀놀하게 튀김옷이 튀겨질 정도로 튀겨서 꺼내놓으면 됩니다. 제가 몇 송이를 덜 익은 거를 이렇게 좀 몇 송이로 따왔는데요. 제가 튀김을 했더니 굉장히 향도 좋고 맛이 있습니다. 화상밥상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바삭바삭 들깨가 약간씩 들어있어서 너무 고소하고 맛이 있습니다.